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은 다이나와 함께 숨바꼭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다이나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기에 있는 벽을 검사해봐요, 다이노. 아, 찾았어요.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이나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다이노? 맞아요. 이 상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상자를 찾아봐요, 다이노. 잘했어요, 다이노. 좋아요, 다이나. 이번에는 정말 찾기 힘드는 곳에 숨어봐요. 다이나가 어디에 숨어있죠, 다이노? 저기 있는 쓰레기통을 검사해볼까요? 아,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다이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다이나가 이 관목들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하, 찾았어요, 다이나. 오늘 참 재미있게 놀았어요. 잘 있어요, 다이나. 잘 있어요, 다이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누르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보여줄 거예요. 봐요, 안전 버튼이에요. 자, 다음은 뭔지 볼까요? 공공 안전에 대해서 배우네요.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공원에서 공공 안전 게임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공공 안전 게임을 하고 싶나요? 그래요. 먼저 안전 규칙 카드를 받아볼게요. 봐요, 다이노는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규칙을, 그리고 다이나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 규칙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 공원에 가서 공공안전 게임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가지고 있는 안전 규칙 카드를 맞는 공공안전 차량에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시작해요. 다이노,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카드를 맞는 차량에 연결해줘요. 훌륭해요, 다이노.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안전 규칙은 바로 소방차와 연결되죠. 왜 그렇죠? 맞아요, 다이노. 소방차가 불을 끄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나. 다이나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 규칙은 경찰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이나. 왜냐면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아가기 때문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럼 다이노, 내가 다쳤을 때 카드를 맞춰줘요. 그래요, 다이노. 맞출 수 있는 안전 차량이 하나 남았어요. 맞아요, 다이노. 다이나가 맞는 안전 차량에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요, 다이나. 내가 다쳤을 때 안전 규칙은 응급차랑 연결이 되죠. 맞아요, 다이노. 응급차는 내가 다쳤을 때 부르는 거니까요.
잘했어요, 다이너. 다이나, 오늘 많은 안전규칙들을 배웠어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기억할 수 있죠? 맞아요, 다이너. 성냥으로 장난치지 말아요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요를 배웠어요. 다이나는 내가 다쳤을 때 안전규칙을 배웠고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 함께 놀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이 공을 잘 지켜봐요. 눈을 떼면 안 돼요. 잘했어요. 다이노가 이겼어요.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이번에는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이노. 좋은 시도였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다이나가 이겼어요. 자, 다른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 허들 경기예요. 하나, 둘, 셋, 출발! 힘내요, 다이노. 화이팅! 잘했어요. 다이나가 이겼어요. 힘내요, 다이노. 거의 다 왔어요. 와, 대단해요, 친구들. 참 좋은 경주였어요. 두 분 상을 받도록 해요. 많이 수고했어요. 사탕 맛있게 먹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오늘 무엇을 할지 볼까요? 어디 한번 보죠. 냠냠, 도넛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도넛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야외에서 할 거예요. 그럼 들판으로 가보죠,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그리고 다이나. 오늘 배고플 것 같아요. 도넛 만드는 방법을 배우니까요. 여기에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도넛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봐요.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이노. 따뜻한 우유부터 시작해봐요. 그릇에 부어볼래요? 잘했어요. 이제 도넛을 달콤하고 맛있게 만들어야 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이나, 맞아요. 설탕이에요. 설탕을 그릇에 넣어봐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암탉이 낳는 게 필요해요.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달걀이에요. 달걀 두 개가 필요해요. 다이노가 해줄래요?
안 돼요, 다이너. 우선 알갸를 깨야 해요. 그릇 끝부분에 대고 부드럽게 쳐요. 그 다음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달걀 껍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달걀 두 개가 필요해요. 몇 개나 더 필요할까요? 맞아요. 하나 더 필요해요. 1 더하기 1은 2니까요. 마지막으로 반죽을 좀 더 작게 만들어야 도넛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제 밀가루를 넣어보아요. 걱정 말아요, 다이나. 제빵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완벽해요. 이제 모든 재료를 섞어서 도넛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튀길 거예요. 이걸 하려면 부엌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완성되면 봐요. 얌, 정말 맛있어 보여요. 몇 개나 만들었는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완벽한 도넛이 있어요.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제 도넛을 먹을 시간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이제 도넛을 만드는 방법을 알겠네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오늘 같은 여름날이 참 좋죠.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아요. 다이나,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서 오늘은 뭐를 배울 건지 알아봐요. 짱이에요. 색깔 버튼이네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과일을 따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좋아요. 우리는 공원에서 과일을 따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네요. 다이노도 기대돼요? 좋아요, 공룡 친구들. 과일 따러 다이노 다이어리 우리에게 뭐를 줄 건지 볼까요? 와, 봐요. 소쿠리예요. 딴 과일을 이 안에다 다 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원으로 가볼까요, 친구들? 좋아요. 그럼 출발! 와, 다이노, 다이나, 이 많은 초록색 나무를 봐요. 봐요, 첫 번째 과일이에요. 가서 어떤 색인지 알아볼까요? 맞아요, 다이노. 빨간색 사과 두 개예요. 바구니 안에 넣어요. 오늘 우리 어떤 다른 색깔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봐요, 다이나. 저기로 가서 어떤 과일이 떨어졌는지 얘기해줘요. 맞아요, 다이나. 노란색 레몬 3개예요. 마지막 나무에는 어떤 색 과일이 있는지 볼까요? 봐요, 공룡 친구들. 이 과일은 어떤 색이죠? 그래요, 친구들. 주황색 오렌지 4개예요. 바구니 안에 넣어요. 오늘 과일 따기 참 잘했어요.
어떤 색깔에 대해 배웠는지 다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빨간색 사과, 노란색 레몬과 주황색 오렌지를 찾았어요. 이제는 먹을 시간. 색깔에 대해 배우는 데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이너.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왔으니까 정말 신나죠? 그럼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새로운 수업을 해볼까요? 좋아요! 자, 다이노,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봐요. 그러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 어, 봐요. 모양 그림이에요.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봐요, 공룡 친구들.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 거예요. 어디에서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그 눈사람을 연못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와, 참 재미있는 임무네요, 공룡 친구들. 그럼 출발해볼까요? 좋아요. 가기 전에 다이노 다이어리 우리의 눈사람 만들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죠. 맞아요, 다이노. 크리스마스 양말이에요. 이제 연못으로 가서 양말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볼까요? 우와, 봐요, 공룡 친구들. 연못 가운데에 있는 섬에 우리의 눈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다이나. 눈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다이노. 눈을 밀어주면 공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다이나도 해볼래요? 섬에다 놓아볼까요? 어? 자, 잘 던져봐요. 눈사람의 몸, 그리고 눈사람의 머리. 좋아요. 자, 다음은 뭐죠? 맞아요, 다이나. 우리의 눈사람은 팔이 필요해요. 다이노, 크리스마스 양말 안에 눈사람의 팔로 쓸 수 있는 거를 찾아봐요. 자, 눈사람은 팔을 가졌어요. 다음은 뭐죠? 맞아요, 다이노. 눈이 필요해요. 검은색 단추 두 개. 완벽해요. 우리의 눈사람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다이나. 눈사람은 코가 없으면 안 되죠? 당근 코요. 참 좋아요. 우리 눈사람 만들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이나? 눈사람이 추워하지 않게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와, 참 친절한 생각이에요, 다이나. 우리 눈사람을 위한 모자와 장갑이에요. 잘했어요, 공룡 친구들. 오늘 많은 모양들을 배웠고 우리 눈사람은 따뜻하게 연못에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너 다이얼을 돌려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봐요. 오, 색깔 버튼이에요. 오늘은 어떤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걸까요? 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봐요, 기차 마크네요.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기차 마크가 우리 노란색 찾기를 도와주러 왔어요. 다이노, 다이나, 시작할 준비 됐어요? 좋아요. 그럼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출발해요. 어? 자, 우리 출발! 좋아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기차를 타면서 노란색을 찾는 거예요. 오, 저게 뭐죠, 다이노? 어? 맞아요, 다이노. 노란색 수선화예요. 참 예쁘죠? 우리 가지고 갈까요? 또 다른 노란색을 찾아봐요. 다이나, 저 나무 위에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다이나. 노란색 바나나예요. 우리 하나 가지고 갈까요, 다이나? 그래요, 다이나. 두 개를 가지고 가요. 다이나 하나, 다이노 하나. 바나나 한 개, 바나나 두 개. 좋아요, 공룡 친구들. 우리 노란색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출발! 봐요, 다이노, 다이나. 노란색 새예요. 참 예쁜 노란색 새죠, 다이노. 노란색 새가 우리와 함께 기차를 타고 놀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노란색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찾았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어떤 색깔을 배웠죠? 맞아요. 우리 노란색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찾은 것들은 노란색 수선화, 노란색 바나나 두 개, 그리고 노란색 새였어요. 참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자, 이제 노란색 바나나를 먹을 시간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성 패트릭의 날이에요.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그럼 다이노 다이얼 버튼을 눌러보죠. 다이노 다이얼이 어디에 멈출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아, 무지개예요. 그리고 공원에서요. 오늘은 공원에 가서 무지개 색깔을 배워볼 거예요. 와, 성 패트릭의 날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성 패트릭의 날은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기독교 축제 날이에요. 어우, 공룡들 뒤에 좀 봐요. 정말 예쁜 무지개군요. 자, 그럼 색깔을 배워볼까요? 다이나, 무지개의 첫 번째 색은 뭔가요?
맞았어요, 다이너. 빨간색이에요. 다이너, 다음에 오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어? 맞았어요. 다음 색깔은 주황색이죠. 다이나, 세 번째 색깔은 뭘까요? 어? 노란색이죠. 정말 잘하네요. 그 다음에 오는 색깔은 뭐죠, 다이노? 어? 초록색. 잘했어요, 다이노. 초록색 다음에 오는 색은 뭐죠, 다이나? 어? 어, 보라색이라고요. 저건 보라색이 아니에요, 다이나. 한번 더 해봐요. 어? 어, 파란색이라고요. 어? 정답이에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다이노, 다음에 오는 색깔은 뭔가요? 어? 네, 남색이죠. 마지막이에요, 다이나. 자, 이것은 어떤 색이죠? 어? 보라색. 맞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공룡 친구들. 자, 그럼 무지개 색들을 복습해볼까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 와, 정말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무지개 색깔들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공룡들을 위해 스페셜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쪽이에요. 클로버 쿠키예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